안녕하세요. 투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량용 스마트폰 거치대를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거치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2,000원짜리였나? 2,000원인가 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송풍구에 이렇게 껴서 핸드폰에도 자석을 붙여서 양쪽 자석을 붙게끔 하는 원리로 사용하는 거치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어요. 일단 첫 번째 큰 이유는 송풍구를 물어주는 여기에 고무가 다 빠졌어요. 양쪽이 원래 고무가 다 있었는데 고무가 다 벗겨져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렇게 꼈을 때 히터나 에어컨을 켰을 때 바람을 막습니다. 핸드폰이 직접적으로 바람을 막기 때문에 핸드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갑니다. 이 열이 히터 틀 때 엄청 뜨거워지고요. 에어컨을 틀 때 엄청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히터를 이렇게 막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할 때는 여기를 막고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할 때 덜 시원하고 덜 따뜻하겠죠. 그래서 요걸 좀 사용하는데 좀 유리한 거치대를 찾다 보니까 바로 카멜레온 360이라는 제품이 보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1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일단 요거는 요것도 송풍구에 설치를 하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대가 있어서 핸드폰을 직접적으로 송풍구 앞에다 두지 않습니다.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필요한 거치대였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한번 요거를 바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바로 차에서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가 다네. 요거 하나가 다예요. 설치를 해봐야 되겠네요.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갈고리 있잖아요. 요 갈고리를 송풍구에 이렇게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껴서. 아, 잠깐만. 이 갈고리를 이 송풍구에 끼는데, 일단은, 여기 레버를 돌려서 좀 풀어줘서, 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껴지나? 다시 한번 껴볼게. 오, 더 풀어야 되겠네. 풀어야지, 이 갈고리가 깊숙이 들어가요. 이렇게. 깨졌습니다. 갈고리가 물렸거든요. 아 근데 위에다 할까 아래에 할까 잠깐 고민이네. 위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다가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고 이걸 조여주면 된다고 해요. 이 정도 조여주면 될 것 같고 방향을 이렇게 잡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느슨해서 뒤에 볼 헤드를 조여줘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볼 헤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여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돌아갈 것 같긴 해요.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낄 땐 이렇게 끼고 뺄 땐 또 이렇게 당겨 끼고 일단 편하긴 편한데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다음 주 일주일 정도 써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일주일 사용했죠? 일주일 사용해봤는데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송풍구 거치대지만 송풍구를 이렇게 다 막지 않습니다. 일부만 막기 때문에 여기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해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하기 때문에 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뭐 히터나 에어컨을 틀으면 뭐 뜨거운 열이 가해지거나 차가운 바람이 가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것도 되고 뭐 요걸 좀 풀어주면은 여기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고요.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뺐다, 꼈다. 뭐한 손으로 뭐 쉽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자석이 더 편하긴 하죠. 그냥 대면 갖다 붙고 떼면 그냥 바로 빼지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꽉 잡아줘요. 요 손잡이들이, 손잡이가 아니라 이 핸드폰 잡이가, 핸드폰 잡이? 그것도 좀 이상한데? 딱 하면 딱 됩니다.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틀 수가 있어요. 요 방에서 이렇게 운전자 방향으로 틀어주면 뭐 내비게이션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점도 있죠. 물론 단점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각도를 난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보면은 끼는 방식이 요 우측을 당겨서 놓으면은 이렇게 무는 방식이잖아요. 무는 방식이다 보니까 뺄 때도 이렇게 우측으로 밀고 낄 때도 우측으로 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각도가 처음에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놔도 이게 쓰다 보면은 아무리 이게 꽉 조여도 쓰다 보면은 이게 한 2시 방향까지 가 있더라고요. 요 방향이 2시 방향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 2시 방향으로 놓고 쓰거든요. 한이 정도 각도로 아무리 12시를 맞춰놓고 이걸 세게 조인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요. 쓰다 보면 이쪽으로 2시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건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송풍구를 쓸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송풍구를 일부 맞거든요. 여기 맞고 또 여기 대가 많으니까 반 이상은 송풍구를 쓸수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요게 그나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구글 어시스트 버튼 여기 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끼다 보면은 가끔 요 버튼이 눌려요. 요 밑에 끼면 이 버튼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가끔 눌리면은 엉뚱한 게막 떠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막 뜨기 때문에 저는 낄때 이렇게 아래를 최대한 껴요. 아래 쪽 방향으로 구글 이 버튼을 안 누르기 위해서.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핸드폰이 아쉬운 건가? 여기 버튼이 있어서. 하여튼 이게 조금 단점이었어요. 굳이 뽑자면 단점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차량 거치대 바꾸시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을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